안녕하십니까. 3번 오라클 피부과 차영규 원장입니다. 저희 병원에 눈빛 지방 때문에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특히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조금 약간 난감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레이저로 눈빛 지방을 제거하시는 경우는 이제 눈밑에 지방이 있으시면서도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하고 난 뒤에 주름도 훨씬 덜하고 많이 좋은데요. 탄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부 밑에 지방을 빼고 난 자리가 처져서 더 모양이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는데요. 외과 수술을 권유해드리는데 그거조차도 힘들어하시거나 흉터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볍게 루에이저로 눈밑 지방 제거를 해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좀 보아서 일단은 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름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가시고 보고 그 주름이 만약에 너무 많이 좀 처져 있으시면 밖에서 이제 수술하는 대신으로 저희가 리프팅 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리프팅 시술은 대개 첫 번째로 너무 이제 꺼져 있거나 피부 밑에 잔주름이 너무 많을 때는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제재가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실리프팅 할 때 쓰는 PDO라고 하는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 때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. 그 PDO실을 재료를 아주 가늘게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필러처럼 녹여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녹여서 피부 밑에 이렇게 조그만 캐뉼라 관을 통해서 넣어주시면 고기가 쭉 펴지면서 아주 얇게 피부 표면에 쭉 깔리기 때문에 시술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쭉 펴지시면서 들어갔던 부분도 좀 펴지고 잔주름 같은 것도 훨씬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고주파 절연침인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위아래 잔주름들을 좀 펴주는 시술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. 그렇게 해도 만약에 정말 안 된다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PDO 모노실을 이용해서 눈 밑에 있는 잔주름들을 좀 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술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다 처진 피부까지 다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눈밑 지방을 레이저로 제거해드리고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잔주름이 있으시거나 처져 있는 부분들은 울트라콜 리프팅이나 아그네스 치료법, 그 다음에 피디오 모노실 같은 것으로 보완해서 하면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.